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다이노파워즈 메타봇 볼타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이 다이노파워즈 메타봇 볼타는 이전 파이로와 로카에 이어서 이 세 번째로 나온 캐릭터인데요. 자, 앞선 두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로봇 모드와 비클 모드 그리고 이 상징적인 공룡 헤드 파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메타봇 볼타의 비클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자,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차량 형태죠. 저희 볼타는 이전 파이로와 로카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얌전한 형태의 비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반적인 SUV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이 나와줬는데요. 덕분에 아주 이 변형 구조나 프로포션을 어떤 식으로 이제 꾸며나가야 될지 참 알아채기 쉬운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은 기존에 나왔던 이제 다른 익숙한 그 비클 형태의 왕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비슷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 로카가 아니라 볼타, 네. 볼타만의 매력을 좀 가진 것 같은데,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도색도 나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 메탈릭 은색이라든가 위쪽에 있는 이런 클리어 파츠까지 굉장히 영롱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넷은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형태인데 마치 뭔가 퍼즐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자,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범퍼의 형태도 표현이 되어 있고 양쪽에는 헤드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바퀴 쪽의 도색은 전부 다 이렇게 휠 쪽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단단하고 이제 뭔가 꽉 찬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는데, 사실 이 비클 모드를 처음 봤을 때는 아래쪽에 로봇이 있는 형태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비클 형태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왕구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리티가 좀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자, 전체적으로 SUV 형태인데 색상이 노란색이어가지고 확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툭 튀어나와 있는데 마치 그 사이버 트럭에서 처음 선보였던 그런 디지털 형태의 백미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백미러가 아니라 이렇게 아주 독특한 형태인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일반적인 디젤 기관의 차량이 아니라 약간 전기차 같은 컨셉을 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번에도 상징적인 공룡 머리가 들어있는데, 자, 이번에는 트리케라톱스죠. 네, 이런 식으로 트리케라톱스의 머리가 아주 잘 나와줬고, 이렇게 네, 입도 벌려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 트리케라톱스의 이 머리 부분, 이 부분은 파손이 많이 일어날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질 파츠로 내줬는데,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연질 파츠가 오히려 조금 더 내구성도 좋고, 뭐 딱히 뭐 부러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클리어 파츠는 금방 박살이 나죠. 어쨌든, 자, 비클 상태에서는 딱히 어디다가 이렇게 뭐 부착해 놓는 그런 부분이 없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 부분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꽂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름 꽤 멋있어요. 뭔가 그 위쪽에 이 뭐라 그러죠? 여기 그 위쪽에 얹는 그런 트렁크 형태의 보관함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바퀴도 역시나 이렇게 잘 굴러가면서 네, 전형적인 이 비클 형태의 왕구를 아주 잘 재현해준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비클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메타봇 볼타 로봇 모드로 변신! 자, 먼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무기가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기를 분리시켜줍니다. 참고로 분리시킬 때 여기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핀 조인트 형식을 쓰니까 너무 심하게 옆으로 꺾으면은 여기가 파손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를 떼주고, 자, 일단은 앞부분부터, 자,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인트가 걸려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뺀 다음에 잠깐 이 상태로 두시고, 자, 그리고 옆면 보시면 여기에
경첩이 있죠. 자, 여기 힌지 이 경첩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앞쪽까지 밀어주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꽤 걸리는 느낌으로 앞쪽으로 이동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바퀴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맞물리면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위하고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뒤쪽으로 이렇게 네, 펼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죠.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겹쳐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일단 다리부터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리 여기 뒤꿈치는 뒤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빼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발을 이런 식으로 꺼내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서 꺼낸 다음에 양쪽으로 이 부분을 나눠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발이 완성이 됐죠. 굉장히 길쭉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상반신. 자,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을 잡고 양쪽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눠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앞쪽으로 떼준 다음에 보시면은 양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팔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꺼내서 옆쪽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팔이 간단하게 완성이 됐죠. 자, 반대쪽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상반신이 완성이 됩니다. 뭐 상반신보다는 팔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안쪽에 있는 이 머리를 꺼내줘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손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꺼내주면은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이 무기. 일단 무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도끼 형태도 되는데 옆쪽에다가도 이렇게 달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매뉴얼상과 이제 이미지상으로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세워두면은 이렇게 메타봇 볼타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생각보다 굉장히 길쭉하고 크기가 큰데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자,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오, 일단 등짐은 없는데 하반신이 생각보다 큰 그런 형태로 나와줬네요. 자, 이 기본적으로 이 다이노 파워즈 캐릭터들은 전부 다 이 프로포션이 굉장히 늘씬한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SUV 차량의 이 프로포션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 덩어리감이 있고 조금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로봇 모드는 굉장히 다리도 늘씬하고 팔도 늘씬한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뭔가 그 위아래로 되게 길어가지고 이 화면에 안 걸치도록 네 최대한 전체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 플라스틱 재질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라든가 조형도 생각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이 비클 형태에서 이제 로봇 모드로 온 그런 그 로봇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트랜스포머라든가 이제 다른 기타 이제 국내 완구를 뭐 여러 번 이제 만져보니까 차량 비클 모드는 대부분 이렇게 비슷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이 다이노 파워즈는 일단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뭔가 어디선가 이제 느껴봤던 그러니까 일단은 입문이 굉장히 쉬운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얼굴이 생각보다 좀 귀여운 편이거든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얼굴을 좀 보면은 이렇게 네. 사실 얼굴이 조금 단순한 편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느낌으로 나와줬는데 눈 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도색 형태로 눈을 표현해 줬습니다. 여기에 살짝 몰딩이라든가 아니면 이 주변에 눈가에 검은색으로 조금만 도색을 해줘도 꽤나 괜찮은 얼굴이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어린 느낌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영한 느낌입니다. 뭐 어리거나 영하거나 똑같은 느낌이죠.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이 볼타의 특징을 굉장히 잘 표현해낸 그런 얼굴이기도 한데 이 노란색과 검은색 조합 그리고 이 하얀색의 파란색 눈이 이 몸통과 매치가 되면서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기 뭔가 그 아이언맨의 아크리액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영롱하게 이제 클리어 파츠를 써주면서 표현을 해줬는데 자 여기다가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공룡 머리
공룡 머리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듬직해졌는데, 사실 이 공룡 머리, 파이로 때는 살짝 이게 언밸런스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로카라든가, 로카가 아니죠. 볼타와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이게 원본, 그러니까 이게 완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 어울리고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 그리고 여기 옆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 상에서도 이렇게 총으로 쓸 수 있는 형태도 가능한데, 자, 보니까 이렇게 떼서 여기다가 손에다가 쥐어주면은 바로 도끼로 변신이 가능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도끼 형태가 더 마음에 드네요. 왠지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무기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상태로 둬야겠네요. 일단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아, 정말 아쉬운 게 머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위아래로 이렇게 꺼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틀어지면은 안 들어가거나 잘 안 꺼내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고정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근데 왠지 핀만 제거하면은 이제 회전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머리는 고정 형태고, 그리고 팔은 라쳇 관절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일단 여기 이 팔은 옆쪽으로 이 정도로, 그리고 변신 기믹 덕분에 팔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근데 머리에 좀 걸려가지고 딱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축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팔꿈치는 완전 접힘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뭐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완전 접힘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나와준 것 같은데요. 자, 손은 이런 식으로 몰딩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허리도 역시나 보시면은 아까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되는 그런 형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는 따로 움직이지 않고요. 자, 그리고 바로 고관절로 가보면은, 고관절은 이런 식으로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이 클릭 정도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움직입니다. 보시면은 이 가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스커트 부분 안쪽을 파줬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이 부분이 이제 안 파져가지고 조금 가동이 힘들었던 애가 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네. 자,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여기에 지금 사이드 스커트 같은 느낌으로 여기에 걸려가지고 딱 요 정도까지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이쪽에는 축관절이 없기 때문에 회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 무릎은 굉장히 뻑뻑한 라쳇관절인데, 네, 무릎은 정직한 90도 정도로 꺾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팔. 팔은 이 상태에서 뭐 회전이 되거나 움직이는 그런 기믹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역시나 국산 항구답게 상당히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각져 있는 느낌이 있기도 하네요. 자, 지금까지 다이노 파워즈 메타봇 볼타 리뷰였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이 굉장히 프로포션이 좋은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로봇 모드도 로봇 모드지만 이 비클 형태가 일단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라 가지고 노는 맛도, 그리고 이 변신시키는 것도 아주 만족스러웠던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이 변신 과정이 아주 살짝만 달라졌을 뿐인데도 또 색다른 맛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괜찮았던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고기가 돌아갔으면 진짜 금상첨화였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개별로 이제 개조를 시켜봐야겠네요.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